우리가 여태껏 지나오면서 7년 동안 함께 성장해 왔잖아? 응? 오빠는 원래 성공을 할 사람이었을까? 흔히들 대놈들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한 질문에 도달했어. 오빠가 생각했던 성공에 가깝게 했던 오빠의 성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무엇이 나를 질문이. 잘 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평소와 같이 내가 나와서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닌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를 7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아온 너의 입장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네. 그런 거지. 재밌긴 하겠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모르기도 하거든. 자기는 1인칭의 시점으로 살아가니까. 맞아. 보통 자기가 아는 자기만의 모습도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도 볼수 없는 제3자의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캐치를 못할 때 제3자,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를 말해줌으로써 고쳐나가고 성장을 하잖아. 주체적인 그 1인칭보다 3인칭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 오빠가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아, 나는 밀리언에어가 될 거야. 나는 빌리언에어가 될 거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처럼 열정적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정도였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오빠와 지금의 오빠의 공통점이기도 해. 이세 가지의 성질이. 첫 번째가 pay the price. 항상 그 값을 지불해, 오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공짜를 바라지 않아. 진짜 보편적인 공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6, 7년 전쯤에 이제 보통은 여기서 유학생 신분으로 왔으니까, 뭐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밥을 사주기도 해. 보통 유학을 오면 다 같이 열심히 사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더 내주고 이런 건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 우리한테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오빠는 항상 절대 받은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했어. 나는 그 성향이 살짝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남들이 뭔가 오빠한테 주는 것도 싫은 거야. 오빠가 그냥 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다 같이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먹었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차츰 집에 가기 시작해. 오빠랑 나랑 한명더 있었는데 그세 명이 남아가지고 아 이걸 치우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빠가 남아서 묵묵히 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까지 다 버리는 거야. 취했을 텐데, 그때. 엄청 취했을 텐데 오빠가 그 와중에 그 오빠랑 남아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야. 오빠 둘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착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오빠 근데 왜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쓰레기까지 다 버려놓고 왜 그렇게 했어? 설거지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내가 그랬어. 근데 오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밌게 놀았잖아,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갔는데 집주인이라고 해서 이걸 치우길 바라면 안 되지. 내가 치우고 가면, 내가 이거 정리하고 가면 저 사람들이 내일 일어나서 숙취로 힘들어도 그나마 좀 낫겠지. 난 그냥 재밌었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다 도망가면 도망갔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참 생각이 올곧은 사람이다. 배려심이 참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뿐만 아니라 오빠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가면은 서비스의 개념이 거의 없잖아. 서비스로 뭔가를 주는. 뭐 한국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시켰어? 그러면은 5만 원이나 1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준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 그 서비스를 주면 우리는 그냥 아 우리가 많이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주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빠는 항상 거기에 서비스의 값을 늘 지불해. 팁으로. 단한 번도 그 서비스를 그냥 받고 가지 않아. 7년 내내 한 번도 오빠가 그런 거본 적이 없어. 서비스를 받으면 항상 우리 서비스 받았으니까 팁으로 이만큼 더 드리자.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늘제 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 오빠가 A라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배웠어? 그럼 오빠는 그걸 배웠다고 항상 밥을 사줘. 그러면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를 왜 밥을 사줘? 굳이? 약간 이런 반응이야. 오빠가 세미나를 듣거나 강의를 듣고 코스를 듣거나 뭔가를 들어. 솔직히 저렴하지 않아. 코스가 진짜 저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willing to pay. 단한 번도 이거 너무 비싸다. 아 조금 세일을 기다렸다 사야지. 어차피 곧 세일할 테니까. 이런 말한적 없어. 그냥 그 순간에 오빠가 당장 나는 이 코스를 듣고 싶다 하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빠가 잘된 후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항상 늘 그래 왔어.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 나는 항상 내가 쇼핑을 하면 진짜 한 달 뒤에 꼭 세일을 해. 그럼 나는 오빠 이거 세일한다. 아 조금 지나고 살 걸 그랬나? 라고 오빠한테 얘기를 해. 그럼 오빠는 나한테 늘 뭐라 그래? 아니야 너 일주일 동안 입었잖아. 일주일 동안 이거 입으면서 즐거웠잖아. 너 일주일 동안 이거 입고 나갔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이거는 그 원 가격을 한 거야. 뭔가 후회를 할 뻔하다가도 오빠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오빠는 보통 직원분들을 데리고 올 때도 직원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절대 미니멈을 주지 않아. 경력이 있으면 더 주고 경력이 없어도 더 줘. 오빠가 직원들을 생각하는 게 그냥 나는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의 스킬을 빌려온다. 나랑 이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고용주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 PD님, 미디어 관리자님 이분들의 스킬을 빌려온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시간을 오빠가 빌려온다고 생각하고 오빠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진짜 제 값을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거든. 근데 항상 오빠는 공짜도 세일도 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뭐 비용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줄일 건 줄이면 좋아. 맞지? 비즈니스의 기본이야 그거는.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거지.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마치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의 핵심 코어는 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거다 라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까 어떻게 전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비용을 아끼지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끼지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다 느끼죠. 맞아. 예를 들어 일반 식당에 화장실 갔어. 휴지 비누 끝. 평범하잖아. 그런데 진짜 장사 잘 되고 우리 기억에 남는 레스토랑 화장실 봐봐. 휴지가 3중이야. 엠보싱이 있어 휴지에. 손 세정제도 고급진 손 세정제 쓰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일반 식당 화장실인데 거기에 치실이 있고 가글 있고 헤어 스프레이 있고 뭐 이쑤시개 있고 심지어 일회용 면도기까지도 있어. 근데 그 화장실만 봤을 뿐인데 이 비즈니스의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운영한지 나오는 거야. 맞아. 음식점 비즈니스에서 그 화장실에조차도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안 아끼잖아. 그런 사람들이 재료값에 돈을 아낄까? 직원한테 돈을 아낄까? 사람들이 경시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마저도 돈을 쓰는데 나머지는 퀄리티가 끝내주겠지. 맞아.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도 엄청나고 맛도 있고. 맞아. 그 사소한 데에서 다 나. 사람이 돈을 아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궁극된 목표 자체가 돈 모으는 게 끝이다? 돈 아끼는 게 끝이다?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선 훌륭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는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가격을 지불하기 싫은데 남은 나한테 가격을 지불하기 원한다? 잘못된 거지. 오빠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도와줬던 오빠의 성질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 제 값을 지불하는 거. 두 번째는 flexibility. 유연성? 두 번째는 유연성이야. 사고의 유연성을 얘기해.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고가 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오빠를 볼 때마다 가끔 놀라기도 하면서 약간 배우는 그런 자세랄까? 가장 좋은 건 타이로페지야. 타이로페지를 보고 누군가는 사기꾼이라 그래. 나 같은 사람들. 근데 오빠는 타이로페지를 보면서 뭐 사기꾼 같은 면 있을 수 있지. 근데 I don't care. 뭔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 난 그거 배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오빠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배울 점을 쏙 뽑아와.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빠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한테 심지어 그냥 밖에 있는 노숙자분들한테도. 근데 오빠는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궁극의 행복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라던가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도 영감 받잖아. 맞아. 진짜 봐라. 진짜 영감 많이 봐라. 우리 한동안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다 멘토를 가지고 있는데 오빠는 멘토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빠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잖아. 그냥 오빠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빠의 멘토인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유연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멘토 하나가 필요 없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능력인 게 그 사람들 장점을 뽑아. 그래서 그 장점을 오빠가 흡수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가 항상 말해왔듯이 나는 이런 유연성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타고난 능력은 없다. 실체적으로 뛰어나거나 지능이 높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흡수를 쏙쏙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배울 수만 있다면, 변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 지구의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생명체들이 죽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생존해왔잖아. 근데 결국 지금까지 생존해온 생명체들을 보면 가장 강한 생명체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변화해오고 적응된 생명체들이 살아남아왔거든. 강한 순이었으면 공룡이 살아남았겠지. 공룡도 못 살아남았잖아. 근데 바퀴벌레, 나무늘 못 살아남았잖아. 강력함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 대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은 시대를 타지 않는 거지. 그냥 시대와 같이 흘러가니까. 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재능이라면 재능인 거지. 어떤 재능도 없는 걸 알기에 나는 재능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재능을 보고 배우는 거. 그게 내 재능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 뽑아서 배웠지. 이것도 오빠 7년 전이나 7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판매원일 때도 판매원 중에서도 잘 나가는 판매원들이 있단 말이야. 판매직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공격적이야. 진짜 공격적이고 매정하고 진짜 판매 실적만 보고. 그래서 그런 탑세일즈들은 친구가 보통 없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는 그런 애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하고 나만 가서 걔네한테 물어봤어. 야, 너 왜 이렇게 잘 팔아? 좀 알려줘. 걔네가 팁을 줘. 걔네도 오, 왜 봐라? 신기해하면서 팁을 줘. 그럼 그 팁으로 나도 세일즈를 더 잘하게 되고 또 그 팁을 흡수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 면접 가는데 걔네가 나한테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말해. 그런 면접 볼 때도 면접관들이 오 하면서 좋아해. 그게 너무 먹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는 매년 매년 그 몇천만 원씩 계속 내 몸값을 올려나갔잖아. 결국에는 사람들이 타이로페즈든 그랜드 칼돈이든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든 뭐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배척할 거야. 듣지도 않을 거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데 나는 글쎄 그거를 사람으로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사람이라는 건 하나의 보따리야. 모든 사람들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의 보따리야. 근데 이 보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싫어. 근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안에 내가 싫어하는 것만 봤을 수도 있잖아. 앤드류 테이트? 어떤 말 들으면 아 띵해. 아 맞는 말이지. 근데 어떤 말 들으면 개소리네 싶단 말이야. 앤드류 테이트 하는 말을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내가 앤드류 테이트를 좋아하나 싫어하나가 아니야. 나는 앤드류 테이트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어. 하나의 개체로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추상적인 하나의 이야기 보따리로 보면 되는 거야. 앤드류 테이트라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고 앤드류 테이트가 말한 이 주장은 내가 좋아하는데 이 주장은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도 똑같을 거야. 민팍이라는 사람? 하는 말? 난 동의하지 않아. 난 민팍 싫어. 난 민팍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뭐 본인의 선택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민팍이란 사람을 배제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이 말은 배울 점이 있네. 이건 흡수하자. 이 말은 배울 점이 없네. 이거는 배제하자. 할 수가 있잖아. 모든 간에 쏙쏙 골라 먹으면 되는 말이지. 손해볼 게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지. 이 사람을 이야기 보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옳다. 맞아.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계속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맞아, 옳아요. 맞아. 이것만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어. 피터슨 교수. 얼마나 멋진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진리고 정답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분도 분명히 허점이 있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조던 피터슨만의 주관이잖아. 그치. 결국은 주관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주관이란 말이야. 맞아. 주관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피터슨 교수님 멋있습니다 하면서 피터슨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진로서 받아들이면 신격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맞아, 맞아. 물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신격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어쨌든 사람을 좋아한다, 나빠한다 이거는 나는 좋지 않은 태도로 생각해. 사람을 싫어해서 안 보면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 수 있었던 점을 놓칠 수가 있고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조차도 믿게 돼.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 사람한테는 어떤 선호도로 가실 필요가 없어. 말만 보란 말이야.
주장만 보란 말이야. 그 특정한 주장, 그 특정한 말. 그것만 보고서 배울 점 배우고 말 점 말고. 인생 사는 거 진짜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음식을 여러 개 깔아놓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집어먹고 먹기 싫은 거 그냥 안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누가 싫어? 나는 트럼프가 싫어. 나는 앤드류 테이트가 싫어. 나는 뭐 피터슨 교수가 싫어. 뭐가 싫은 건데 정확히? 그 사람이 얼굴? 성격? 배경? 뭐 주장? 주장이었으면 어떤 주장이 싫은 거야? 그럼 그 주장이 싫은 거지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잖아. 맞지 맞지.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싫다고 했어. 트럼프의 뭐가 싫은데? 정확히 뭐가 싫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거야. 딱 집어서 말했을 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그럼 여기서 나는 누가 싫어? 누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결과인지 알아? 이고. 내 이고가 난 이 사람 싫어! 난 이 사람 좋아! 난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 말만 다 들을 거야. 이 사람 싫으니까 이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이고야 이고. 그리고 이고에 사로잡힌 채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겠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는데. 맞는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했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너를 살아봤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그냥 한 큐에 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단 실행을 시킨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 특히 그 수많은 고민들에는 본인이 무엇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 항상 늘 그 고민 가지고 일주일은 고민해. 똑같은 말을 한 세 번, 네 번은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아, 세, 네 번이 뭐야? 열 번, 백 번 하지. 근데 오빠는, 오빠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라? 해. 오빠가 머릿속에 또 다른 게 떠올라? 또 해. 또 다른 게 떠올라? 또 해. 그냥 해. 고민하지 않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르면 해, 그냥. 일단 하고 봐.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프라블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아. 일단 시작해. 시작하고 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 보통 사람들은 할까 말까 그래서 고민을 하잖아. 해보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혼자서 문제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끊임없는 고뇌를 하게 만들지. 근데 오빠는 하고 싶다 해. 로봇이야? 이거 해야겠다. 해. 그냥 해.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오케이. 이거 해결 못할 문제? 오케이. 이건 패스. 다른 걸 해. 너가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화낼 때 많잖아. 속도 좀 줄이라고. 천천히 하라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게 몇 개인데 또 뭘 해. 왜 자꾸 일만 벌려 하면서. 너가 진짜 소리 지르면서 속도 줄이라고 할 때가 많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어지럽거든? 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지러워. 나는 진짜 매 순간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근데 오빠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 실행해서 문제가 생겨. 문제는 아니고 상황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라고 안 하고 상황이 생겨. 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해결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 근데 어떤 상황이 왔어? 근데 이 상황이 이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이 상황을 끌고 가면 그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여기서 이걸 놓고 다른 걸 해야겠다 하고 턴하는 속도도 진짜 빨라. 나 진짜 사람들이 오빠랑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니까. 아니 진짜 쇼핑을 가는데요 여러분. 나 진짜 쇼핑을 가면 우리 오빠보다 빨리 쇼핑한 사람은 전 진짜 태어나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오빠가 뭐가 어울리고 뭐가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 오빠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진짜 몇대 개씩 갖고 와서 깔아놓잖아. 그럼 오빠는 항상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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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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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노노노노 예스 노노노 가져오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가져가야 돼. 진짜 그러잖아. 막 한 5개씩 가져와 딱 보고서 아 미안해 가져가 이러고 다시 가져가고 막. 이게 오빠가 빨라. 판단이 너무 빨라.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 시간을 굳이 쓸데없는 고민에 투자하지 않아. 실행력이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오빠를 보고 걔는 진짜 하는 일 봐도 잘 되네. 운이 진짜 좋다. 운이 잘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오빠 옆에서 나처럼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래. 멀리서만 바라보니까 오빠가 그냥 운이 좋은지 말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오빠는 누구보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오빠는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치.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잖아. 그럼 오빠는 24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낼지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늘 24시간 동안 남들보다 두세 배는 움직이고 있어.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일을 안 할 뿐이지 머리는 24시간 내내 풀 가동 중인 거야. 이거는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실행력은 단순히 뭐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오픈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나 커리어 좀 바꿔도 되는데 바꿀까? 바꿔야겠다. 물어본 게 아니야. 물어보는 척 나는 바꾼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매년 난 직장을 바꿨지. 몸값을 옮길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계속 높이고. 실행력도 좋은 건데 실행력에 맞게 판단 속도도 빨라야 돼. 근데 판단 기준은 항상 똑같다. 내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에 뭐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템을 시도할 때나 쇼핑할 때나 결국은 그냥 내 마음이다. 그냥 내 마음이 별론데? 노. 안 될 것 같은데? 노. 그냥 넘겨. 무호한데 미세한 그 느낌을 딱 캐치를 해, 내가. 마음이 노래, 예스래, 이게 너무 확고해. 뭔가 많은 시도 끝에 나온 그거겠지. 그건 보통 사람들은 오빠만큼 편하게 일하면서 오빠만큼 돈 벌면 그만두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증거로 지금 그 당시에 오빠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잖아. 그 당시에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한 8천만 원 벌었지. 솔직히 관둘 이유도 없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장을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거든, 엄청 많이. 근데 너는 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냥 나한테 통보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행력이 좋아. 지금 내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오빠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해오지 않은 오빠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성질들이 오빠를 이 자리에 오게 도와줬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바라봐. 이 성과를 이루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을까? 정말 운이었을까? 아니면은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혼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리저리 꼬리를 물었는데 이 결과가 도출이 됐더라고.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오빠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숨기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자고 먼저 제안을 한 거고. 그 세 가지 특성이 나를 도와준 거는 나도 공감을 해.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일지를 이렇게 풀어준 거잖아. 그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세 가지의 성질은 큰 도움이 됐어. 근데 성질은 성질일 뿐이야. 세 개의 성질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큰 도메인이 있다고 생각해. 그 도메인이 없으면 이 세 개의 성질들도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야. 그럼 이 도메인이 뭘까? 할 수 있다는 믿음. 긍정적인 생각. 나랑 똑같은 이 세 개의 성질을 타고났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솔직히.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 긍정적인 생각만 있다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그거는 베이스와 같아. 그림에 있어서 캔버스와 같아. 일단 캔버스가 있어야지 그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